다들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계신가요? 저는 아직 젊기는 해도 약간의 건강염려증이 있어서 한 2년마다 꼬박꼬박 봤는데요. 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불감증보다는 민감증이 나은 거 아시죠? 2021년 올해는 홀수년에 태어난 분들이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해오던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 우울증 검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저만 몰랐나요? 예전에도 우울증 검사가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전에는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단위로 한 번만 해당 연령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검사 기회가 20세 되는 해, 30세 되는 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죠. 10으로 떨어지는 나이에만 딱 한 번이라니 제가 모를 만도 했네요. 그런데 올해부터는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됐습니다. 20세에 검사를 못 받았어도 20대가 가기 전 어느 연령이든 우울증 검진을 한 번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 도구인 PHQ9을 사용하는데요. 9개의 문항을 읽고 해당 부분을 본인이 직접 표시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합니다. 문항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요? 그럴만도 한 것이 이 검사는 우울증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사람을 간단하게 선별하는 도구입니다. 정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용도인 거죠. 자, 따라서 이 검사에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.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듯이 간단한 우울증 검사로 내 마음의 건강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일반 건강검진처럼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울증 의심이 전혀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.